이번 몬차전에서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감상평은 골 넣는 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뒤 세리에A에 곧바로 적응한 모습인데요. 이탈리아 축구 매체는 이번 경기 후 김민재 선수 이적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축구 매체 아레나 나폴리는 스카우트팀 직원 모두가 이적 승인을 요청한 선수라며 소개했습니다. 아레나 나폴리에 따르면 스카우트팀 전체 이름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여지겠지만 눈을 딱 감고 계약해달라, 성공 여부를 내기에도 좋다는 보고서가 구단에 올라갔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후 몬차전에서 김민재는 스카우트팀과 구단주 이하 운영진 등 모든 영입 관계자에게 큰 만족을 줬다면서 그의 활약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통계 전문 업체 옵타에 따르면 김민재는 안정환과 이승우에 이어 세리에A에서 득점한 세 번째 한국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고 전합니다. 이는 한국 수비수 중에서는 사상 첫 득점인 셈입니다.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빨리 득점했는데요. 지난 20일 미드필더 이재성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한국 선수 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아직 득점 없이 도움 한 개씩만 있는 상태입니다. 유로스포트 이탈리아파는 김민재에게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김민재는 특출난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경기의 흐름을 잘 읽었다, 결국 골 세리머니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공격과 더불어 수비에서도 만점 활약하며 무실점을 이끌었는데요. 김민재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상대팀 몬차의 공격을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상대 공격수 안드레아 페타냐를 꽁꽁 묶었습니다. 페타냐는 이탈리아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인데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질식 수비에 질린 페타냐는 후반 막판 김민재에게 손을 내밀며 하이파이브를 청했습니다. 김민재의 실력을 인정하는 의미의 제스처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몬차는 나폴리의 탄탄한 수비에 막혔고 그 중심에는 김민재의 본업인 수비에서도 탁월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몬차전에서의 활약은 기록에서도 압도적이었는데요. 축구 통계 업체 품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날 패스 57회 중 53회를 성공해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롱패스 성공률은 100%였고 공중볼 경합 역시 100%이며 상대 태클 성공률 또한 100%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기록들도 그의 활약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을 놓고 상대 선수와 9차례 대결을 펼쳤는데 7차례 이겼으며 지상에서 5차례부터 3회 이겼고 걷어내기에선 5회로 팀 내 1위, 가로채기에선 1회로 역시 팀 내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 후 골 넣는 벽으로 탄생한 김민재에 대해 루차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은 기대치를 더 높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민재는 개막전에서도 잘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폴리 공식 SNS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김민재가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을 넣으며 경기를 종료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1라운드에 이어 홈 개막전에서 칼리도 쿨리발리 대체자로 손색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즌을 앞두고 쿨리발리의 공백을 우려했던 나폴리 팬들은 김민재의 활약에 열광했는데요. 나폴리 공식 트위터의 팬들은 안도를 넘어 설렌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표시했고 김민재는 세르이오 라모스 플러스 카를로스 푸요를 합친 수비수다, 킹민재 정말 벽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페네르바체 팬들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김민재를 그리워하고 있었는데요. 나폴리 트위터에 엄청나게 많은 페네르바체 팬들이 등장했습니다. 김민재가 너무 보고 싶다, 김민재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줘 라며 페네르바체 시절의 김민재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김민재에게 7.76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이 도움을 기록한 피오트르 지엘린스키가 8.49점, 두 골을 넣은 크바라체 엘리아가 7.99점을 받은 것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품몹 역시 김민재에게 8.5점의 평점을 부여했고 소파스코어도 8.0점을 부여해 주요 통계 전문 사이트에서 모두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업인 수비수로서는 나폴리 수비수 4명 중 가장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그만큼 김민재는 공수 양면에서 나폴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승리 직후 SNS를 통해 데뷔골 소감을 밝혔는데요.
손으로 하트를 표현하는 사진과 함께 내 첫 골을 아내에게 바친다고 글을 남겨 보는 이로 하여금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이로써 개막 후 2연승을 달린 나폴리는 골득 실차에서 앞서면서 리그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첼시의 칼리도 쿨리발리는 3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38분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팀도 0-3으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번 시즌 나폴리 일정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약팀을 상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강팀을 상대하는 스케줄입니다. 3라운드 피오렌티나, 5라운드 라치오, 이후에 AC밀란과 로마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다녀와서 인터밀란과 유벤투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김민재가 새로운 팀에 적응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과정이 시즌 일정과도 잘 부합하는 것 같아서 이번 시즌 결과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전설적인 나폴리의 괴물 수비수가 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